저희 선한목자교회가 부도위기에 몰린 교회였습니다. 이자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. 그때 제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.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죽는 건가 생각도 했어요.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, 주님, 저는 죽었습니다.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지 저 아닙니다. 지금 이 문제를 담당할 분도 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. 이제 그런 고백이었죠. 감사하게도 그 몇 번의 고백 후에 심장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렇게 싹 사라지고 숨이 다시 쉬어지게 됐어요.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왔냐면,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부채를 다 해결하신다,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. 그런데 그때 내가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런다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걸까,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. 빚도 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교회 부흥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지? 그래서 조용히 질문을 했어요. 하나님,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? 즉각 주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. 사랑하는 거지, 사랑하는 거지. 정말 몰랐어요. 장로님, 교육자들, 교인들 어느 누구든지 그냥 사랑만 하는 거. 모든 목회는 다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. 여러분들도 똑같아요.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문제가 있겠지만 염려 근심은 이미 주님께 다 맡겼고 이제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.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할 때 주님께 가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 믿으셨다면 더 이상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.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일 아침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 기분이 좋아요, 나빠요? 왜 너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하니? 그건 엄마가 책임질 거야.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계속 염려 걱정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정말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. 그런데 평생을 염려 근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안 하는 게 또 염려가 돼요. 이렇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나? 아무것도 안 하기가 어려워요, 우리는.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상하시게도 한 가지는 하라고 그랬어요. 사랑만 하라, 사랑만 하라.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에요. 더 이상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만 하라.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.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은혜 속에 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. 주님께서 역사하소서.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소서.